안녕하세요. 언니 안녕. 고정핀 해주셨나요? 오늘은 요나르키 있다가 갑작스럽게 가로수길 쇼룸으로 왔습니다. 이유는 우소이 옷을 미스 커뮤니케이션이 돼가지고 고정핀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가로수길로 급하게 왔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가로수길. 어떻게 이렇게 헤이레이저 가로수길로? 제자로 시작. 제가 뭘 실수해가지고. 저희가 마구마구 달려왔습니다. 또이 시간에 또 가로수길 또 달려오니까 또 차도 안 밀리고 너무너무 좋네요. 너무 죄송해요. 모든 분들 고생하고 있어. 자, 우리 고객님들 인사 부탁 좀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시에제로 클로즈 디렉터 이나결입니다. 네. 저희는 지금 요나르키가 아니고 가로수길의 시에제로 쇼룸에 왔고요. 어떻게 10분 만에 따라락 세팅을 하고 저희가 라이브를 켰습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바지와 탑은 린넨 커튼이죠. 네, 맞습니다. 이 바지는 코튼 백이에요. 커튼 백이에요. 네. 여러분, 커튼인데 참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걸 뭐라 그러지? 신축성이 좋아요. 그리고 지금 제 지인분들, 남자분들도 사려고 하는 요거 자켓이 또 남자분들도 입을 수 있는 입어보실 자켓이에요. 입어볼게요. 그리고 안에도 너무 예쁘고 이런 거 보여줘야죠. 안에. 제가 옷 만들 때 30%! 30%예요. 맞아요. 30%. 30%. 30%입니다. 호이 호이님. 네. 아, 시니어프 40%로 적었네요, 저희가. 다시. 아, 그럼 40% 해드려야겠네요. 40% 할게요. 제가 또 여기 여기까지 날라오고 막.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언니한테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럼, 네, 40%. 와, 40%. 여기 정말? 오늘 완전, 오늘 대박 나야 되니까. 이거 대박 나야 되니까. 대박. 40% 한답니다. 이거 진짜, 이거 오늘 지금 막 저희 하는. 자사몰에서도 역시즌 세일이 아닌 이상 40% 인시즌 해본 적단한 번도 없어요. 대박입니다. 지금 아. 40%입니다. 지금 옷이 지금 현재 시즌 여름 옷을 40%. 대박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지금 오직 트렁크쇼. 이게 여러분 계획된 게 아닙니다. 지금 장마철인데 꿉꿉하고 습한데 에어컨 막 세게 틀어지는 실내에 가면은 이런 거 있어요. 이게 되게 더울 거라고 생각하시죠? 이거 소재 좀 소개시켜 주세요. 이 소재는 이게 화면에 잘 진짜 설명할 수 없는 게 너무 너무 아쉬운데요. 예뻐 이거 소재가. 이게 바스락거리는 느낌의 소재고, 왜봄 소재의 느낌이 있고, 봄, 여름에 쓰는 소재이기 때문에 외관에 느끼는 터치감이 차가워요. 그래서 맞아요. 절대 덥지 않아요. 트윌 소재가 가지고 있는 약간 탄력성이 가지고 있어서, 뭐, 루즈하니까 핏이, 뭐, 루즈한 아이들이 다 편하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루즈한데도 입으면 뭔가 암홀 있는 데가 불편하거나 한 옷이 있는데, 이 옷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그래서, 좋고, 구김도 없고. 그리고 제가 원래 팬츠도 잘안 입어요. 왜냐면은 허리가 없고 배가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팬츠류를 잘안 입게 되는데 이 팬츠류는 진짜 대박이에요. 정말로. 이게 날씬해 보이고. 지금 이렇게 스트링으로 사이즈 조정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프리 사이즈인데, 제 지인인 사사분들도 같이 입으시기에 무리가 없고, 그리고 지금 뭐 화면에서 잘 표현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코큰 되는 느낌의 다트나 이런 소재로 핏감이 너무 그냥 예뻐요. 통바지가 아니에요. 허리는 이거 원사이즈잖아요. 이거는 로브인데 로브를 자켓형으로 풀어봤어요. 제가 로브 스타일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그래서 약간 체형 요 칼라 커버도 있던 되고 거네 있는 것도 조금 이따 있고요. 설명해 네. 드릴게요. 이 아이 자켓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은 뭐 단추를 어디다 붙여드려 여기 이렇게 빈티지 단추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단추가 각각 다르게 사용되었다는 거. 얘도 린넨 백에 저희가 개발한 체크 원단 소재여서 흔하게 볼수 있는 체크 패턴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강추. 제가 정말 데일리로 거의 데일리가 지금 요 아이가 이렇게 같이 셋업으로 이렇게 입었을 때도 예쁜 탑이에요. 언니가
방금 입었었던 탑의 아더 컬러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리고 언니가 이거 소개하고 있었어. 그 아까 방금 말했었던 자켓의 아더 컬러고요. 얘는 소재가 좀 달라요. 그냥 코튼 트윌의 스판 소재인데 컬러감 요즘에 아시죠? 라임 컬러나 이런 약간 형광빛 또는 파스텔 컬러 너무 트렌디한 컬러이기 때문에 얘는 꼭 이제 이런 컬러 자켓 하나쯤 꼭 소유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얘는 조금 소재가 더 두터워요. 그래서 지금 구매하시면 가을에 초두의 아우터로 입으시기에도 너무 좋은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프린트 원단이 입가시로 되어 있고 저희 브랜드를 아시는 분들은 다들 좋아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디테일감이다 라는 이야기 많이 해주시거든요. 안에 꼼꼼하게 뭐 이렇게 통솔 처리되어 있고 모든 자켓의 아이템들이 이렇게 처리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단추도 다 리얼 속불 단추 사용하고 있어서 아마 보시면 더 만족스러운 옷일 거예요. 이것도 코튼이죠? 예, 린넨입니다. 아, 린넨인가요? 린넨이고요. 저도 린넨 백소재고 근데 린넨의 터치감 언니가 코튼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었던 게 린넨의 터치감이 거슬거슬한 터치감만 있지 않아요. 얘는 좀 고운 터치감으로 되어 있어서 면자켓 같은 아이지만 린넨이어서 상당히 시원해요. 그래서 많이 덥지 않아서 저는 뭐 그저께도 나시에 반바지 입고 걸치고 다니는 아이템 중에 하나예요. 팬츠 소재 얇습니다. 여름에 네. 입는 옷이에요. 너무너무 얇고 시원한 소재다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아, 오렌지 자켓 입어볼까요? 요거는? 린넨. 네, 린넨이에요. 얘는 이렇게 보시면 안에 이런 디테일이 있어요. 정통 남성복에서 입는 디테일인데 안에 이렇게 속주머니도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를 이렇게 채우면 여밈을 그냥 자켓 입고 난 다음에 포인트 여밈으로 이렇게 채울 수 있어요. 예전에 남성복에서는 얘를 안쪽으로 채워서 속단추에 채우는 디테일이 있었는데 저는 이거를 이제 앞으로 해서 여자들은 조금 더 디테일 있게 입으실 수 있도록 너무 예쁘네요. 이렇게 그리고 안에는 린넨 원피스예요. 린넨 원피스인데 제가 티셔츠를 입고 입었는데 그냥 나시 끝나시 딱 달라붙는 탑 같은 거 입고 입으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런 게 구비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그냥 실제로 티셔츠를 입었거든요. 아니면은 그냥 탑 뭐죠? 그냥 트렁크탑 같은 거 입으시고 입으셔도 네. 되고요. 저는 이 아이 입을 때 원래 티셔츠랑도 같이 코디해서 입는데 그냥 제가 오늘 입은 나시 같은 이런 나시에다 그냥 하나 같이 입고 입기도 하고 원래 얘 이 아이 디자인할 때는 어떤 아이템을 생각하면서 디자인한 거냐면 바캉스 갔는데 수영복 입고 이제 왜 잠깐 앞에 뭐 편의점을 갈 때도 있고 뭐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훅 걸칠 수 있는 아이템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걸쳐 진짜 안 입은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입은 탑 입고 탑에 데님 이렇게 같이 코디해서 나시탑에다가 이렇게 입거든요. 여름에 그냥 레이어드 패션 요즘 유행이기도 하고 맞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입으면 포인트도 되고 제가 즐겨 입는 느낌이에요. 너무 예뻐요. 다 예뻐요. 그리고 요런 뭐라고 하죠? 여성한 이런 탑도 있어요. 사이즈는 스몰 미디움 있고요. 이런 탑도 있습니다. 이런 거 그냥 하나 딱 걸치시면은 그냥 여기에 청바지 하나 딱 걸쳐 입으면 너무 예쁜 탑입니다. 이렇게 레이스 같은 게 이렇게 있어요. 여성. 아 오늘 월급 받았는데 또 털리겠다. 아 월급 받으셨어요? 아 그럼 털리셔야죠. 가을 초두까지 입으실 수 있고 린넨 체크로 되어 있고 원버튼 포인트로 되어 있는 자켓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즌에는 저는 뭐 데님에 그냥 나시에 이렇게 하나만 걸치는 자켓으로도 많이 입고 이 자켓은 이렇게 저희 팬츠 중에 스커트 라이크 팬츠가 하나 있어요. 린넨 이렇게 오픈했을 때 오픈해서 보면 안에는 스커트 팬츠예요. 팬츠인데 랩식으로 덮어서 스커트를 입은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아이템인데 얘랑 세트로 입었을 때도 상당히 예뻐요. 제가 언니 오면 뭐 몸짱 아니지만 보여드릴게요. 어디에서요? 오직 트렁크쇼에서요. 이렇게 안에 입으셔도 되고요. 탑 입으셔도 되고 아니면 저같이 뭐
야하거나 뭐 이거는 별로 신경 안 쓰신 분들은 그냥 탑 입고 이렇게 입으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뒤로가 이렇게 있으니까. 아니면 예쁜 색깔 예쁜 속옷 있잖아요. 그런 거 딱 입고 나와도 상관이 없잖아요. 보이는 거는 이 정도 하임은 이 정도 되거든요. 아니면은 여기 위를 조금 뒤를 잡으시면은 안 보일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그 드레스에 탑을 입었어요. 위에. 이거는 뭐 알아서 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아까 제가 입었던 데님 같은 데다가 하나 그냥 툭 걸쳐서 입으시면 되는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언니가 입는 것처럼 레이어드에서도 입고. 이게 블랙이 있어요. 똑같은 게 맞죠? 맞아요. 설명해 주시면 얘는 스트링 디테일이 있는 아이고 이 블랙 컬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되게 시크하게 코디하고 싶은 날 여기에다 블랙 펜슬 스커트를 같이 입는데 제가 조금 이따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원래 되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날씬한 친구들이 입어야 예뻐. 제가 올해 그런데 디자인한 아이템 중에 가장 애착이 가는 디자인이고요. 저희 CLJ 프로즈에 어떻게 보면 디자인 성향을 가장 많이 보여주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저희 이렇게 스모킹 되어 있는 블라우스에다가 정말 에이프런 같은 원피스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당연히 괜찮습니다. 왜냐면 이게 딱 라운드가 아니라 이렇게 파여 있어요. 그래서 목 짧으신 분들도 제가 막 목이 되게 길진 않아요. 살이 덮여 있어가지고 네 괜찮습니다. 답답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살이 조금 보이면 목이 짧은 게 잘 안 보여요. 커버가 돼요. 하나는 낱개로 안 팔고 세트로 판매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세트로 판매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10만원에 이렇게 묶으셔서 이렇게 하시면 너무 예쁘네요. 이런 느낌으로 원피스네. 입으실 수 있고 네 원피스를 입으실 수 있고 올려나? 안 보이네요. 안 보이네. 그리고 보세요. 얘가 또 하나에 이렇게 또 있어요. 저는 솔직히 이렇게는 허리를 감추는 아이템 별로 안 좋아하긴 하지만 이렇게 해서 입으면 후가 봤을 때 좀 더 타이트한 원피스로도 입으실 수 있어요.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원피스, 로브 다 활용해서 입으실 수 있어서 얘도 휴가 갈 때 입는 옷들은 항상 제일 중요한 게 트렁크 안에서 똘똘똘똘 말아서 입으시면 갖고 가시면 돼요. 이게 원피스입니다. 짜란 이렇습니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근데 심지어 탑이 팔이 이렇게 커요. 귀엽게. 그래서 좋으면 딱 이렇게. 이거 예쁘죠? 이런 거는 사계절 내내 어디서든 입을 수 있는 옷이잖아요. 이렇게 제가 코디를 해봤어요. 바지도 세트로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름 선물로 특별하게 드린 겁니다. 여러분 맞아요. 맞죠? 트러블쇼 아니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오늘이 아니면 절대 오늘에 요나를 깼었으면 그냥 30%에 그냥 갔을 거예요. 이런 옷들도 없어. 로브도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더운 장마 짜증나는 습하고 짜증나는데 선물로 저희가 팍팍 쏘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서요? 오직 트렁크쇼에서. 여러분 오늘 이런 기회 없으니까 금토일입니다. 단 3일간만 금토일 할인되니까 40% 할인되니까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월요일부터는 30%입니다. 이 기회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꿉꿉하고 습하고 이런 날씨 장마 감기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여름 그 실내 에어컨만 쐬시면 안 되니까 감기 걸리시니까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CLJ로 가을 겨울 FW 나올 때 다시 프리오더든 라이브든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무리 인사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꼭 구매하시고요. 내일 지켜볼 거예요. 네, 그 자켓 화이트 자켓은 남자분들도 입을 수 있으니까 적극 추천입니다. 내 남자친구든 내 남편이든 체구가 막 되게 크지 않은 이상 다 맞아요. 다 맞으니까 네네. 그것도 적극 추천이에요. 여러분 즐거운 쇼핑하시고요. 단 3일간 40%니까 이 기회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